네. 공급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은 수요와 반대로 이제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죠.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 즉 생산자의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은 아까 이제 수요에서 개념을 잡으셨으면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제 또 사과가 있다 이거죠. 이제 사과 농부들 입장에서 보면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과 가격이 오를수록에 어떨까요? 이번에는 사과 가격이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판매하려고 하는 의사가 늘어나겠지. 이번 기회에 이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과 가격이 예, 뭐 1만 원, 1천 원일 때보다 이렇게 하나가 뭐 1만 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처음에는 이제 요 정도밖에 공급을 안 했는데 이때는 이만큼 공급을 한단 말이야. 그 중간에 여러 개의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갑니다. 이제 공급은 공급 곡선이에요. 이게 공급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바로 뭐 한다? 우상향한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농부들은 공급량을 지금 이게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화는 바로 이렇죠. 합리적인 공급자로 간다면 가격이 뛰면은 늘려야지. 만약 비합리적인 어떤 바보 같은 공급자가 있으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재고가 쌓여가지고 다 이제 사과 다 썩어서 버리게 되고 바보지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은 이러한 공급 곡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한다.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법칙. 이거 바로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수요 법칙의 반대죠. 이건 플러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과 공급량은 정의 관계야, 정. 그러니까 비례 관계지. 같이 늘어납니다. 또 같이 줄어듭니다. 요 공급량 개념이 있고 공급이란 개념이 있고 이제 다르죠. 그럼 이번에도 이 공급 곡선이 변동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공급량의 변동이지. 공급량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 상에서 이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면, 이게 가격 P라고 하면 가격이 이렇게 변화할 때 예, 공급량이 변화하는 예, 이 관계 있지. 그럼 이것은 가격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리고 공급량의 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공급 곡선인데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까요? 이건 이제 공급의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급의 변동. 이거는 가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변동하는 것이야. 자, 기술이 향상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으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가는 경우는 여기 이제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는 것인데 기술이 향상되면 어떨까? 자, 사과 보시면 종래에 이제 그 사과 한 개 1만 원일 때 이 정도 공급하려고 했는데 사과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도 사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달하면, 즉 예를 들어서 뭐 농약이 발전한다든지 아니면은 사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가 발명이 됐어. 네. 그래서 이제 손쉽게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칩시다. 또는 사과 큰 이렇게 높은 사과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사과까지도 쉽게 딸 수 있는 기계가 발견된다. 뭐 이렇게 되면 사과의 생산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죠? 기술이 향상한다. 그리고 이제 생산비가 어떻게 될까? 절감됐을 때. 생산비 자체가 하락할 때. 생산비. 무슨 말이냐? 사과를 만들 때 사과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도 만일 사과 하나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이, 사과를 키우려면 사람을 써야 되겠죠. 노동력을 빌려야 되는데 예,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예. 그러면은 이윤이 많이 남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예, 사과를 또 많이 생산해낼 거야. 인건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돈이 많잖아. 돈이 많이 남아들어가니까 그 줄어든 인건비를 가지고 예, 사과 생산하는 데다 더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외국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죠. 네, 수입이 증가하면. 자, 저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사과였는데 만약에 똑같은 사과가 외국에서 생산된 사과가
이제 한국에 수입이 된다. 그러면 이 시장에 존재하는 사과의 양 자체가 늘어나잖아요. 네,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농부들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되면 농부들이 본래 좀 가난하죠. 이제 돈이 없어서. 땅은 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과나무를 못 심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사과 생산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기 시작해. 그러면 놀고 있던 땅도 개간을 해가지고 다시 사과나무를 심는단 말이야.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자, 이런 경우가 공급의 변동이에요. 수요의 변동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수요의 변동은, 수요의 변동 요인은 인구, 뭐 소득, 기호도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제 공급의 변동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기술, 생산비, 수입이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 인구나 소득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예, 공급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자 입장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바로 357페이지까지 한 겁니다. 357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림 두 개가 나오죠. 공급량은, 예, 공급 곡선상에서 가격의 변동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되고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건 공급의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의 증가나 감소의 원인들, 그 357페이지 맨 아래 나오죠. 나오지. 생산비 하락, 뭐 수입이 증가한다, 생산 기술 향상한다, 정부 보조금 지금, 진입장벽 완화도 있겠네요. 진입장벽. 이 사과를 진입장벽 없죠 지금. 이제 사과 생산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사과 생산은 아무나 못하도록, 뭐 땅을 일정한 면적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만 사과 생산한다, 막 이런 제도가 있었다. 그러다가 그 제도가 불합리해가지고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입장벽이 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사과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 361페이지로 갑니다. 시장의 균형. 이러한 조금 전에 배웠던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예,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 봅시다. 예, 일단 시장의 균형이란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을 말합니다.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었죠. 예, 영어로는 이제 demand 해가지고 보통 D라고 표현합니다. demand 수요. 그리고 공급 곡선은 supply에서 S로 되게 표현합니다. 네, 가격은 요게. 그래서 이 두 곡선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단 말이야. 요게 바로 균형 가격이 됩니다. 시장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이에요. 이게 사과라는 상품에 시장이 있다고 하면 여기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이 있겠고 그리고 공급 곡선이 있겠죠. 그럼 요 점이 만나는 곳이 있지. 여기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과 한 개 뭐 5천 원이 형성되는 거. 그러면 요 지점이 뭐예요? 여기서 균형 거래량. 두 곡선이 만난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고 요 상태가 바로 이 사과라는 상품의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 왜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사과 가격이 혹시 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이 이런 상태였는데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살려다 보니까 만 원이야? 너무 비싸죠? 비싸지? 그러면은 이 만 원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요 정도죠. 여기 요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 만 원은 여기인데 너무 비싸서 사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요 상태 있죠? 상태. 요걸 초과 공급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수요량은 여기야. 지금 수요량은 여기고 공급량은 이거죠. 공급량. 그럼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요. 1만 원대에서는. 왜 그래요? 왜? 사과 가격이 비싸니까 사과 농부들 입장에서는 사과를 많이 내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사과를 덜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일치하지 않아요. 이 농부들이 사과는 이만큼 시장에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네. 그럼 사과가 많이 남지. 이게 바로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초과 공급이면 이제 농부들이 어렵게 이거 사과를 갖고 시장에 갖고 왔는데 다 팔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팔고 가야 되는데 사과 가격이 비싸다는 걸 소비자들이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깎아줄게요 이런 말 하지. 네. 그래서 8,000원으로 한번 깎아봤어요. 그래서 사과 가격을 농부들이요 아 8,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8,000원에 판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8,000원인데 8,000원인데 아까 균형 가격이 5,000원이라 했죠. 네. 근데 이제 8,000원이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싼 거야. 8,000원이면 여전히 요만큼 또 뭐예요? 초과 공급 상태지. 그러면 공급자는 더 깎아야 돼요. 더 사과 가격을 더 내려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5,000원, 자, 지금부터는 5,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비자들이 비로소 그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아, 그래? 그럼 5,000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겠다. 이거지. 사겠다. 그래서 여기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이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공급자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합니다. 이게 점점 낮추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다가 어느 지점에서 딱 만나지. 공급하고자 하는 양과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어느 지점에서 일치합니다. 이게 바로 뭐야? 균형 거래량이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에는 사과 가격이 가령 뭐 2,000원이라고 합시다. 시장에 농부들이 내놓은 사과 가격이 2,000원이네. 그러면은 수요 곡선에 따라 가지고 수요자는 이만큼 수요하려고 하는데 공급된 양은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럼 요 경우를 뭐라 해요? 초과 수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사과의 양보다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양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막 그 다투려고 하죠. 소비자들이 막 다투면. 그럼 이때는 이제 공급자가 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자는 이제 뭐 걱정이 없죠. 소비자들 다 줄 서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수요자들이 그러면 가격을 더 많이 내서라도 사과를 더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자들이 가격을 더 많이,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게 됩니다. 공급자가 이제 사과 가격을 높이 부르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소비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2,000원에서부터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자는 공급량을 늘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자는 수요량을 줄여요. 줄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한 지점에 또 만나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균형점에 이른다. 이제.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사 사이에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통해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 361페이지 다 설명한 거예요. 시장의 균형. 시장 균형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전 시간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 정부가 개입하거나 그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공급자와 수요자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가격을 막 흥정합니다. 흥정해서 너무 비싸다 또는 너무 싸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딱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오늘의 사과 시세가 결정이 되죠.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이 되는 겁니다. 시장의 균형 상태. 우리가 아주 쉬운 대로 보면 여기 교재에는 그런 얘기 썼죠? 네, 교재에 나오는 그런 사례는 이제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해수욕객들이 민박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 민박 방 하나가 방 예,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그 민박 방 하나 빌리는데 가격이 이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가 올라가서 어느 지점에서 형성이 돼요. 그럼 그 여름철에 예, 민박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야. 근데 겨울이 되면 해수욕장 비수기가 되면은 아니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데 민박 방 가격이 비싸면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민박집 주인들은 이제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한 방 하나에 10만 원이었던 거를 겨울에는 한 만 원 이렇게 내놔도 사람들이 다 오지도 않아. 그래서 점점 내려가서 어느 지점에서 딱 시장이 균형 상태 이릅니다. 자,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장 균형 가격의 네, 변동. 시장 균형 가격의 변동입니다. 이쪽에다 할까요? 시장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이 형성됐었단 말이야. 한 번 형성된 균형 가격이 뭐 계속 영원히 가느냐? 그건 아니지. 네. 네, 이렇게 어떤 상품에, 네, 사과라는 상품에 시장 균형 가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균형 가격. 이거는 수요고 이게 공급이었죠. 그러면 만약에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배웠죠? 어느 경우에?
수요 곡선 자체가 D에서 D1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죠? 소득이 늘어나거나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기호도가 증가하거나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자, 보세요.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 균형점은 여기였는데 새로운 균형점 어디? 여기. 그죠? 처음에 A였다가 B 지점으로 이렇게 변동됐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균형 가격이 아까 요 지점이 5,000원이었다고 한다면 요건 지금 B점은 A점보다 위에 있잖아. 위에 있으니까 가격은 어때요?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어때요? 상승한 거지. 자, 이렇게 공급 곡선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즉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다?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균형 가격이. 우리는 이 이치를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사과 한 개의 가격이 만약 5,000원이었는데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서 사과를 이제 많이 먹기 시작해. 아니면 사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가지고 많이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사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과 가격은 어떨까요? 뛰는 거지. 그렇지? 한정되어 있는 공급량에서 사과의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과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다른 거 해볼까요? 이렇게. 이번에는 D와 S가 있었는데 이번엔 공급 곡선을 한번 움직여봅시다.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시다. 어느 경우에 움직이죠? 뭐 기술이 향상되거나 생산비가 하락하거나 수입이 증가하거나 그렇지. 네. 사람은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사과의 공급량이 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사과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대로 있어. 똑같은데 갑자기 시장에 사과가 많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사과가 팔리기 위해 제대로 팔리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격은 어때요? 균형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맞죠? 맞지? 여기.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 떨어지지? 네. 공부 여러분 많이 하시다 보면 머릿속에서 그냥 이거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잘 모르면 그림 그려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의 두 개 곡선 중에 하나의 곡선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곡선이 움직이게 되면 가격이 요거는 상승하고 요건 하락했죠. 이런 식으로 가격은 분명히 변동합니다.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간에 분명히 변동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두 개의 곡선을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두 개의 곡선을. 자, 그래서 이 수요 곡선도 만약에 이만큼 움직였다고 하고 D1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공급 곡선도 또 이만큼 움직였다고 합시다. 네, S에서 S1으로. 자, 두 곡선이 같이 움직인 거예요. 저거 차이점 아시죠? 네, 두 곡선이 같이 움직였어. 그러면은 일단 균형점이 여기였어요. 여기서 균형 거래량 여기였는데 Q0, P0. 근데 요 점은요. 요 점은 Q1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수학적으로 보면 두 곡선이 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분명히 요 거래량은 늘어나는 건 틀림없죠.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은 과연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요 그림은 제가 일부러 거의 변동이 없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점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요 폭이 있죠. 움직임 폭을 똑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공급 곡선도 요만큼 움직였고 이제 그다음에 수요 곡선도 요만큼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움직인 정도하고 공급 곡선이 움직인 정도가 똑같게 되면 이 그림처럼 가격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옆으로 평행 이동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이런 거는 보세요. 한 곡선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곡선을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갔지. 근데 이것은 두 개 곡선이 움직였고 그 움직인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만일 두 곡선의 변화의 폭을 달리하게 되면 어찌 될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균형 가격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 공급 곡선은 이만큼 움직이고 네. 공급 곡선이 이만큼 움직였어. 수요 곡선은 조금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수요 곡선.
수요 곡선 조금만 움직이겠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요 지점이 균형점이 되고 어떻습니까? P1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죠, 이때는. 가격이 왜 하락했습니까, 바로? 수요 곡선이 움직인 거 정 움직인 정도보다 공급 곡선이 움직인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은 밑으로 떨어진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사과를 먹고자 하는 양이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사과 생산량이 갑자기 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사과가 막 넘쳐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지?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여 볼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는데 네. 예, 이 수요 곡선은 또 이렇게 이만큼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죠.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뛰었어. 왜 그래요? 가격이 뛰었어. 이 수요량은 조금밖에 안 변했는데 이 사과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사과가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사과 가격이 막 뛰는 거지요. 자, 정리를 하면 362페이지의 두 번째 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중 하나만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판단하기가 쉬워요.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분명히 변화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처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거나 동그라미 3번처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거나 이럴 때는 거래량은 분명히 변화가 있지만 가격이라는 놈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씩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 복잡하죠? 잘 모르면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출전해가지고 막 8강, 4강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대형 TV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형 TV에 균형 거래량은 이 정도밖에 없었어. 균형 거래량은 이 정도고, 네. 균형 가격은 했는데, 이번에 우리 팀이 막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니까 대형 TV가 갑자기 많이 판매되기 시작하는 거야. 수요 곡선이 움직이겠죠? 여러분. 무슨 곡선이 움직이는지 생각해야 돼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늘어난 거예요.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많이 선호하더라. 수요 곡선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지점을 비교하면 요 점은 새로운 균형점은 거래량이 늘어난 거죠. 거래량 늘어났습니다. 가격은 어때요? 가격도 늘어나는 거지.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 대형 TV의 생산량은 동일한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찾게 되면 가격이 뛴다고요. 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파니까 많이 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당연하죠. 됐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362페이지 맨 아래표를 보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이런 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생산 지금까지 뭐 사과와 같은 생산물을 봤는데 생산 요소 즉 노동이나 자본 토지 있죠. 이런 것도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격이 있어요.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지요. 자본의 가격은 이자라고 합니다. 토지의 가격은 지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에 따라서 그 균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결정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노동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이 상품이지. 그러면 일자리는 조금밖에 없는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면 어떨까요? 그럼 이 사람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낮춰도 된단 말이야. 임금을 낮추더라도 일자리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넘쳐나잖아. 그러니까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363페이지 가겠습니다. 교환의 이득과 경쟁시장의 효율성 나오면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자, 설명의 편의상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직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
원래 직선은 안 나오죠. 원래 저렇게 포물선처럼 곡선의 형태로 나옵니다. 실제는. 근데 이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균형 가격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균형 거리량. 이게 지금 수요 곡선이고 곡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생수 하나가 편의점에서 생수 하나가 뭐 2,000원이다 이거야. 그럼 2,000원에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운동을 엄청나게 했어.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금 막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 거.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2,000원을 주고 생수를 마십니다. 꿀맛이죠. 꿀맛이죠. 그러면 그때 꿀맛을 꿀맛처럼 느끼는 생선은 아니 생선이 아니라 생수는 2,000원의 효용 가치를 충분히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아깝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하죠. 돈이요. 마치 내가 만 원짜리 생수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 거야. 만 원을 내더라도 내가 기꺼이 이걸 이렇게 맛있는 꿀맛 같은 생수를 사 먹어야지 이런 소비자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게 2,000원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첫 단위를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죠? 아까 목이 아무리 마르더라도 두 번째 생수를 마실 때 이제 그 맛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요. 보십시오. 여기 이거를 1, 2, 3, 4. 그러니까 생수 하나라고 합시다. 둘, 셋, 넷. 내가 생수 한 통을 사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어. 맛있어가지고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가격을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1만 원.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이거를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개를 소비할 때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1만 원이야. 근데 두 번째 생수를 마실 때는요. 이제 맛이 좀 떨어져. 그죠?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두 번째 생수 마실 때는 아유 뭐 만 원까지는 내가 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내가 안 사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그래서 뭐 8천 원이다. 내가 8,000원만 주면 내가 8,000원에 살 수 있으면 내가 사겠다. 근데 더 이상은 내가 비싸서 내가 안 사 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 번째 생수는 역시 또 점점 가격이 어때요? 내가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용의가 있는 가격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한 5,000원 정도가 이제 균형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요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일곱 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생수를 일곱 개를 산다고 해요. 일곱 개 산다. 그러면 총 얼마에 구입합니까? 일곱 개 곱하기 5,000원. 5,000원이 되잖아. 그러면 얼마죠? 3만? 네. 3만 5,000원이 되지. 여러분, 생수 일곱 개 사는 거는 내가 뭐 목이 마를 때 사건 아니면 목이 안 마를 때 사건 똑같아요. 일곱 개를 편의점에서 하면은 3만 5천원을 내야만 살 수가 있단 말이야. 3만 5천원을 내는데 원래는 내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요. 3만 5천원을 넘어섭니다. 보세요. 1만 원 지불하려고 했잖아. 두 번째는 8천원 지불하려고 했잖아. 이걸 다 더하게 되면 3만 5천원보다는 많겠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만큼 지불할 생각이었어. 근데 실제로 가게에서 생수 살 때는 3만 5천원만 내면 됩니다. 즉 한 개당 5천원만 내면 된단 말이야. 5천원만 내도 생수를 구입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꺼이 지불하려고 그만 이만큼 효용이 돼요. 이만큼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생수 7개는 이 정도까지 지불하려고 했었어요. 이 정도. 도용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려고 했어요. 이 정도. 그런데 실제로 지불한 건 얼마? 요만큼만 지불한 거죠. 요만큼만. 그럼 요만큼 이득을 본 거다. 그래서 요 부분이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균형 상태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 잉여가 가장 커요. 요 균형 상태가 만약에 일곱 개가 아니라 여기다. 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크기가 면적이 줄어들겠죠. 소비자 잉여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 기꺼이 지불하고자 했던 그 가치보다 실제로 지불한 액수가 더 작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소비자는 이득을 봤다 해가지고 소비자 잉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공급자 공급 곡선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 공급자는요 한 개를 공급할 때 요 정도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에요, 그죠? 요 정도 가격만 받으면 내가 한 개를 공급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개까지는 뭐야? 두 개를 공급할 때는 요 정도 가격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거지. 그 세 개 공급할 때는 요 정도는 받아야 됐다. 이게 계속 그래서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공급자는 가게에서 모든 생수를 5,000원에 판매가 가능하잖아. 그죠? 전부 다 5,000원에 팔 수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받고자 했던 액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삼각형 요 정도만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받은 돈은 이만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또 발생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생산자가 이득을 얻은 거야. 시장이라는 것이 이런 효용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소비자나 생산자나 똑같이 이득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자 잉여 플러스 생산자 잉여 요 뒤꿈치 면적 두 개를 합친 거 이거 그죠? 요거는 사회적 잉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사회 후생이라고도 표현해요. 사회 전체의 후생 양은 바로 저 삼각형 두 개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회적 잉여가 가장 클 때는 언제냐? 바로 시장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사회적 잉여가 크게 됩니다. 요 균형이 일곱 개였죠. 만약에 세 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세 개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요 지점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밖에 안 되죠. 요만큼. 네,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 면적보다 이 면적이 가장 큽니다.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사회적 잉여가 가장 크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36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요거 개념 정의는요. 가격의 변화량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큼 변화하는가. 예, 그 민감성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내릴 때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수요 법칙이었죠. 그런데 상품에 따라서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똑같을 수가 없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탄력성 개념. 가격이 얼마나 변화하면 수요량은 얼마나 변한가. 자, 어떤 상품은, 자, 사과라는 상품의 수요 곡선은 이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배라는 상품의 수요 곡선은 또 이럴 수도 있어. 그렇죠. 기울기가 다른 거죠.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요 가격이 이제 Y축에 있잖아요. 가격이 변할 때 가격이 요 지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가격이 요 지점에서 P0에서 P1으로 이렇게 변할 때 수요량은 Q0에서 Q1으로 변동되죠. 가격이 이렇게 다운되면 수요량은 이렇게 늘어나잖아. 이게 수요 법칙이었죠. 그래서 요 변화량분에 요 변화량에 관계 있지. 요게 탄력성 개념이에요. 요거하고 똑같이, 자, 똑같이 비교해봐요. 가격이 요만큼 똑같이 저 폭하고 똑같이 변한다고 할 때 여기는 Q0에서 Q1. 자, 요 변화폭이 똑같은데 이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변했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념 정의.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가격의 변동률이에요. 변동률분의 수요량의 변동률입니다. 퍼센트라고 쓰여 있는 이유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몇 퍼센트나 변화했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량이 아니에요. 거기 예를 들어보면 스마트폰의 가격이 10% 올랐는데 수요량이 20% 감소했어.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0%분의 20%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10분의 2.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직접 주어지면은 아주 쉬운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로. 실제로. 스마트폰이 가격이 처음에 2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에서 네, 20만 원에서 뭐 30만 원으로 뛰었어. 그랬더니 수요량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가격이 뛰니까 수요 법칙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1만 개였다가 8천 개로 줄어든다.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 스마트폰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변동된 거 있죠? 가격이 몇 퍼센트나 변동됐습니까? 몇 퍼센트? 2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 원으로 늘은 것은 10만 원이 늘은 거잖아. 10만 원 차이가. 그러면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이 늘었으면 2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원은 절반에 해당하죠. 그럼 50%예요. 예, 가격의 변화율은 50%입니다. 자, 이건 보세요. 수요량은 1만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줄어든 개수가 2천 개가 줄어들었지. 그럼 2천 개는 요 1만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 1만 개 중에 2천 개는 20%죠. 2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5분의 2가 되는 것이고. 네. 이거는 이제 0.4라고 할 수 있죠. 5분의 0.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4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이 상품마다 전부 이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상품은, 이게 이제 가격 탄력성이라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어떤 상품은 이것이 1보다 작을 수가 있고, 그런 상품이 있겠죠. 저 아까 0.4처럼 1보다 작은 상품이 있을 수 있고, 요것이 1보다 큰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값이 1일 수가 있고, 요 값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요거 의미를 해석해 보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다는 얘기죠. 가격이 변화하는 비율보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비율이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겁니다. 그죠? 분수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거. 다시요. 가격이죠. 가격이 분모에 가야지. 가격이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요량이 변화하는 거. 이제 분자와 분모인데,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거야. 이 말은 가격이 변화하는 비율보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비율이 작다. 예를 들어서 가격은 뚝 떨어졌는데, 가격이 뭐 엄청 떨어졌는데 수요량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인 상품이라고 얘기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1보다 작은 경우에요. 그래서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소금이나 가령 한국 사람들 이제 김치를 생각해봐. 여러분, 소금이나 김치. 원래 소금의 수요 곡선이 이거였어. 자, 보세요. 소금의 수요 곡선이 이랬어. 근데 이번에 가격이 여기서 여기로 뚝 떨어졌어. P0에서 P1으로 뚝 떨어졌어. 가격이.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그런데 수요량 변화는 어떻습니까? 얼마 변하지 않았죠? 가격이 떨어졌으면 수요량은 늘긴 늘어. 근데 그다지 늘진 않아요. 왜 그래, 이게? 소금 가격이 떨어져서 갑자기 염화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나? 그렇진 않죠. 김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뭐 김치를 많이 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먹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가격이, 만약에 소금이나 김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소비량을 크게 줄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치? 소금은 꼭 음식에 필요로 한 재료잖아. 소금 가격이 금값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김치도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김치 가격이 가끔 폭등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치 소비량이 갑자기 크게 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탄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시겠죠? 반대로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분모보다 변화량이 더 크다는 거야. 즉 가격이 변동한 비율보다 수요량이 변동한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탄력적인 상품이라고 얘기해요. 탄력적 상품. 사치품 같은 경우 그래요. 보석. 보세요. 보석 사람들 좋아하지. 그렇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어때요? 보석을 좋아하잖아. 가격이 떨어지면 갑자기 사람들이 보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석을 이번 기회에 보석을 장만해 이제 하고 막 사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또 보석의 소비량을 또 줄여요. 왜냐하면 소금이나 김치와 달라가지고 보석이라는 것은 뭐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석 가격이 뛰면은 소비가 줄어드는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거야. 그래프로 그리면 자 요건 이거고요. 요거 사치품은 기울기가 이렇게 네. 이렇게 평탄한 형태가 됩니다. 기울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 자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이렇게 가격이 변한 정도는 이 정도인데 이 수요량이 변한 정도는 굉장히 많죠. 사치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경우를 탄력적인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분자와 분모 변화량이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한 양만큼 수요량도 변화한다. 변화한 비율만큼 수요량도 변화한 경우. 그러면 1이 되겠죠. 가격이. 이런 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무한대로 가게 되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완전 탄력적.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돼.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이게 그냥 무한대로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얘기합니다. 탄력성 개념 다시 정리하면 가격의 변화에 어느 정도 수요량의 변화가 예,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변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 이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왜 배우냐면 아직은 여러분 잘 모르겠죠.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따가 보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의 탄력성, 내가 만들어내는 상품의 가격 탄력성이 과연 1보다 크냐 작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1보다 컸을 때와 작을 때 그 가격 판매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괄호 2번 일단 이러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떤 경우는 탄력적이고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 예,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보면 필수제다, 사치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요건 이미 말씀드렸지. 네, 필수제일수록의 가격 탄력성은 작고 사치품에 가까울수록의 가격 탄력성은 큽니다. 요건 이제 배우셨고 그 다음에 대체제가 존재하느냐 여부. 아까 사이다 콜라 생각해 보세요. 사이다라는 상품은 대체제가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사이다라는 상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다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면 그 사이다를 먹지 않고 콜라를 마시게 된단 말이야. 사이다 가격이 만약에 뛰어, 아 그러면 비싼 사이다를 굳이 마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콜라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체제가 있는 상품일수록에 더 탄력적이다. 대체제가 없고 소금 같은 거 보세요. 소금에 대체제가 있나? 뭐 간장 정도 있나? 간장? 이게 대체제가 거의 없죠, 소금은. 그러니까 소금의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소비자가 여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탄력적인 상품이야. 기간의 장단. 네, 기간의 장단. 기간을 길게 잡아 가지고 그 계산하는 단위 기간을 길게 잡았을 때는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요. 만약 휘발유 값이 오늘 갑자기 뛰었어. 그럼 평소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오늘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떴다 해가지고 뭐 오늘 당장 자가용을 운전 안 하거나 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기간을 짧게 오늘 하루로 잡았을 때는 탄력성이 없어. 탄력성이 굉장히 작아요. 비탄력적이야. 그런데 시간을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는데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없어. 그러면 뭐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그 대신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탄력성 값은 커진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소비의 비중. 그 한 사람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탄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 그러면 자가용하고 사과 비교해봐. 자가용하고 사과. 그러니까 사과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자가용이라는 것은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자가용 가격이 뛰면, 자가용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자가용을 그만큼 많이 사질 않습니다. 비싸졌으니까. 왜냐하면 자가용이 뭐 1,200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작용해요. 근데 사과라는 것은, 사과라는 그다지 이렇게 소비의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사과 가격이 오늘 2,000원이었다가 내일 뭐 3,000원으로 뛴다고 해도, 여러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뛰면은 무려 50%가 뛴 거예요, 가격이. 그래도 까짓거 사과 먹고 싶으면 사서 먹잖아. 그러니까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과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 밖에 탄력성 개념 나오는데요. 367페이지에 보면 위에 그 밖에 탄력성 개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개념 알아주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번에는 소득이 얼마큼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 정상적인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는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량도 늘어난다고 했어요. 이게 정상제인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품마다, 상품마다 소득이 늘어나면 갑자기, 그러니까 많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이 있겠고, 소득이 늘더라도, 소득이 늘더라도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요. 이제 두 상품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의 상품만 봤지. 자, 어떤 한 상품, A라는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때, 그 변화, 어느 정도 변화했을 때, B라는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요걸 따져보면, 그거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 교차, 크로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재화가 대체재 관계에 있으면, 요 값은 플러스가 됩니다. 네. 그렇죠?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 다른 대체재의 수요량은, 수요는 줄어든다고 배웠잖아요. 늘어난다고 배웠잖아. 이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대체재는 이제 더 이상 수요를 안 하니까 대신 다른 상품의 네, 수요량이 늘죠. 수요가 늘지. 그래서 대체재 관계 있으면 플러스, 보완재 관계 있으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실 것이 367페이지 아래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익과의 관계 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험에 뭐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